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무려 5년 연속 올해 아티스트를 거머쥡니다. 올해 발매한 타이틀곡 Yet to Come은 뮤직비디오 공개 열흘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가수로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또다시 전 세계 팬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면 될까요?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오! 잘 나오나요? 네, 올해 아티스트 정말 의미있고 뜻깊은 상이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기 멀리 계신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값진상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멤버 있나요?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성국 씨 미안합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냥 저희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일곱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 것뿐인데, 아 근데 또 사실 또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 또 저희 멤버들이 좀 잘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짱입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아티스트잖아요. 뭐 저희가 내년도 이런 멋진 상들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다른 멤버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소감 한 분만 더. 예. 일단 정국이가 너무 멋진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씨보다 더 멋진 소감 해주실 분 없나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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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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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멋지네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